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들의 영혼과 가정에 주님의 빛이 더욱 밝게 구석구석까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로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 소망을 주시는 찬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과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 밝게 비추시길 소원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시선을 향합니다. 오늘 아침도 성령께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사도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열두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헤롯에게 죽음을 당하여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 후에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라고 불립니다. 낙타 무릎이란 별명이 사후에 붙었는데 항상 기도에 힘쓰던 그 경건함으로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던 야고보가 죽은 후에 그의 시신을 수습하던 교우들이 그 무릎을 보았는데 얼마나 일평생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무릎에 굳은살이 박혀 있어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여러 곳에 흩어진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였기에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한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trial,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그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즉 기도하라. 기도가 이 시험을 이겨내는 열쇠이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물리치라. 그리고 오늘 19절부터 27절 말씀을 듣는 것과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데 19절부터 21절은 말씀을 듣고 받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22절부터 25절은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6절, 27절은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인 세 영역을 교훈하십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됨을 언급했는데, 21절은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이 19절엔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갖추는 준비하는 자세를 가르치십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도 잘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도 귀 기울여 경청할 수 있기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함부로 성내지 마십시오. 분노를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마음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인간의 자기의와 교만이 표출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는 자의 그 마음 자세,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함부로 성내지 말라. 분노를 절제하라. 20절. 왜냐하면 사람의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이 분노를 표현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하시는 의로움이 꽃피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 악을 끊어내고 청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듯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 자세를 다 떨쳐버리라. 십자가 앞에 엎드려 진솔하게 자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라. 그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온갖 욕심, 시기와 질투, 거짓과 미움뿐 아니라 특별히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누구를 향해 그 분노가 일어났던 이유, 나의 교만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또 타인의 그 허물과 실수를 온유하게 덮어주고 용서하기보다 그 잘못에 대해 내가 마음으로 심판을 내리고 정죄하는 그런 교만 또는 그들의 그런 어떤 잘못이나 이런 허물로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노여움과 섭섭함, 원한을 풀지 아니함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데 이런 모든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새번역 성경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이 말씀이 심겨졌다. 마음에 이미 말씀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이미 마음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여 말씀이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을 씻기시고 병든 부분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더 완전하게 경험하기를 사모하라. 22절부터는 들은 말씀을 행하기, 실천에 대해서 지금 강론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야고보서 전체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실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22절.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해롭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옳고 진리인 것에 내가 동의하고 이해가 된다고 깨달았다고 그 진리가 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면서 몸으로 살아내야 한다. 23절.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다. 24절.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방금 잊어버린다. 이 얼마나 엉뚱합니까?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보았는데 돌아서면서 그 모습을 즉시 잊었다. 영어 표현에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 보이지 않으면 바로 잊는다. 표현이 있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바로 그런 모습과 같다고 하십니다. 돌아서면서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다. 그 말씀이 진정 내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한 게 아직 아니다. 성경은 단순히 머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식이란 나를 변화시키는
암, 체험적인 암, 관계적인 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란 항상 실천, 경험을 동반하는 지식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말씀을 아는 게 아닌데, 머리에 정보, 지식으로 담았다고 내가 그 진리를 아는 것처럼 착각하기에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하십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 마음 자세와 생각이 바뀌고 손과 발로 실천했느냐, 삶이 변화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느냐, 그렇게 체험하면 말씀을 아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25절, 새 번역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 이라는 이 문구를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유대주의자들,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로 변질시킨 종교적 규범으로 전락한 그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율법, 즉 구약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포함하는 신약, 구약의 성취와 완성을 깨우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을 잘 살피고 주의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함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 실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시편 1편은 이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멈추지 않고 실천하여 삶이 변화되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실천해야 하는 세 가지 영역을 구체적으로 교훈하시는데, 첫째로 26절, 혀를 제갈 물려서 말을 절제해라. 26절 새번역 성경은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참된 신앙, 참된 경건함이 나타나야 할첫 번째 영역은 우리들의 혀, 언어 생활이다. 언어 생활에 절제를 해야 한다. 둘째로 27절,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돕는 구제가 참된 경건의 두 번째 실천 영역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 영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항상 겉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특히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도 되갚아 줄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웃 사랑의 실천이 바로 당신을 대접한 것으로 인정하고 보상해 주실 것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27절, 자기를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세 속, 세상이 추구하는 세 가지 우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세 가지 우상, 돈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물들지 말라. 그첫 번째 우상인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셨는데, 빈곤 의식도 탐욕입니다. 과거에 가난하게 살았던 경험 때문에 이제는 여유가 생겼는데도 움켜쥐려고만 하는 자세가 몸에 배어버린 빈곤 의식, 특히 남에게 후하게 베풀고 나누지 못하는 빈곤 의식, 하나님을 향해 후하게 바치지 못하는 인색함은 탐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인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상관없이 우리는 인색함과 빈곤 의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후하게 바치고 베풀며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길입니다. 두 번째 우상, 명예, 인기, 권력을 추구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명예로 여기기 시작하면 직분을 받는 것이 세속에 물드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길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상, 쾌락. 나 자신의 만족과 행복만을 추구하며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탕진했던 삼손의 삶이 우리에게 경계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세 가지 우상, 돈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며 물들지 말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연말 결산에 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볼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벗어버리라고 명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 우리가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 자복하고 청산할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반대 정신으로 행하면서 그런 더러움과 부정함, 죄의 결박을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 청산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여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주의 말씀에 실천하더라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고 흔드셔서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 가운데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 대학생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강뿐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옵소서.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 학부형들을 보호하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병약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며 무엇보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사는 이 참된 믿음을 자녀들 앞에 솔선수범하며 자녀 손들에게 이 귀한 신앙을 대물림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세계 각처에 아직도 백신 보급되지 못한 열악한 선교지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 그 땅의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영적 각성을 위해 대한민국에도 영적인 각성을 주시고 앞으로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고 또 우리 민족 복음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는 자 순종한
따르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